기다리면 또? 고라이브 고라이브 이제 곧 뜰 것 같아. 하이하이 어 떴어 떴어 떴어? 헤이 나 왜 안 떠? 다들 음량 줄여놔주세요. 네. 왜 안 뜨지 나는? 나도 안 떠.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우리 또 너무 오랜만에 왔다. 그니까 안녕 하이 지금 다 인사를 해주고 계셔. 좀 더 들어오시면 인사드려요. 네. 네. 할로윈! 아니 이 화면 속에 우리 모습 왜 이렇게 웃기냐. 그니까. 하이 하이. 하이. 헤이. 아직 안 끝났냐고. 그러면은 우리 단체 인사를 또 오랜만에 한번 드려볼까? 네. 밴디 비 앰비셔스 안녕하세요 밴디트입니다. 유후. 유후. 여러분 저희가 왜 모였죠? 지금 머리 뭐라고요? 할로윈. 또 이 무시무시한 시간을 또 보내보려고 이렇게 저희 다섯 명이 어렵게 모였어요라고 하기엔 너무 쉽게 모였어요. 쉽게 모였어요. 네. 시간을 냈어요. 네. 네. 우리 아 브리들 너무 보고 싶은데. 긴장. 뭐야 잠깐만. 뒤에 A 어디 갔냐는데 A가. 아 저거 할 때. 아 HL을. 어. 이런 아, 아 저런 불량이래요 여러분. 아, 아니 나 진짜 브리들 진짜 미안해요 우리. 네 우리 M&H 불량이에요. A가 불량이래요. 아 아이고 아, 다시 주문했는데 지연이래요. 아, 아이고 저희는 그러면 흘로인으로 흘로인 시작 흘로인 시다. 여러분들 또 근황이 궁금하기도 해요 저희도. 그러면은 작년에는 우리 커맨겔이 등장했어요. 와, 와우. 우리 신영이가 좀 히트였잖아. 맞아요. 그치. 여러분들 아, 맞다, 맞다. 그때 얘기를 하자면 그 신영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무 그 요술 보면 막대기 지팡이. 그, 아니, 120만 원짜리. 맞아. 맞아. 그 순수 참나무로 만들어진 진짜 그 어렵게 장인께서 가공하셔가지고 딱 만드신 진짜 그 작품? 어, 나 진짜 떨어뜨릴까봐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어. 술 못 쳤어. 그래도 무게도 진짜 엄청 우리도 네. 다 들어봤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 맞아. 이게 컨셉이 아니라니까 심영이가 진짜로 진짜 무거워서 그런 거야. 헐, 할로윈 분장을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아쉽대요. 오늘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각 캐릭터를 이제 뽑아가지고 즉석에서 분장을 하는 게 오늘 제가 해야 될 그 어? 그 없는 거 만들어내면 좀 무섭거든요. 나는 빨진 조금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요? 팬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원하시는데. 저희가 하지만 대신 정말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어, 나 또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뒤늦게나마 네. 따라갈 만한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기대해 주셔도 돼요. 아. 보자.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저요? 브리들한테 또 얘기해 줘요. 응? 그냥. 이 근황이 진짜 어렵다. 맞아. 뭐 얘기하기. 어, 야, 잘 지냈어? 뭐 하고 지냈어? 뭐 그냥 잘 지냈어. 그냥 잘 지냈어. 저 얘기할 거 있어요. 뭐? 네. 아 제가 사실은
이제 반딧불이랑 그 카페로 제가 핸드폰을 바꿀까 말까요? 이걸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쓰는 핸드폰을 쓴다는 반딧불도 있었고 쓰고 있다는 반딧불도 있었고 뭐 아 잘 어울리겠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바꾸면 브이라이브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의 이제 언박싱 느낌으로 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혹시 한번 클로즈 네. 이게 두 번 터치를 하면 홈쇼핑 아니죠? 열린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거 아니, 솔직히 요 정도 괜찮지? 이거 좀 그래? 아 좀 그렇다 아, 아니지 아이고 언니 검열 아니 신명아 아니, 근데 이거 왜 해놓은 거야? 이미 나간 거 같은데? 이미 아니, 나왔어 두 번 터치해봐봐요 괜찮아 썩은 것 같은데 어, 괜찮대 괜찮아? 아니 나 너무 너 이거 왜 해놓은 거야? 잠깐만 여러분 아 이거 괜찮다고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같은 멤버라서 안 돼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아니 이거 작으니까 이미 아니 봤대. 이거 괜찮다 봤대 봤어요? 나왔어요 이미? 아 아까 언니한테도 얘기해놓고 이거를 난 너무 익숙하니까 아니 이게 뭔데 도대체 아니 왜? 안 돼 반딧불 추천할 만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요새 받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언박싱이 뭐 이거예요? 뭐 없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어 정말 심영아 너 아이돌인 거 알지? 라고 네, 아. 물어보시거든 아, 아 알아요 아나? 아무튼 저희가 야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승은이 되게 프란체스카 같다 아 제가 어? 네 머리도 까맣고 검은 옷만 입으면 난 다 프란체스카래 오늘 글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 너가 그럼 오늘 약간 이 게임의 좀 호스트를 맡아줘 네 오, 괜찮아 어, 이 판의 호스트를 알겠습니다 맡아줘. 좋아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게임을 시작을 할 거예요. 네. 할로윈 맞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흥미로운 게임. 자, 호스트님 어떤 게임이죠? 어떤 게임인지 받고 아, 네.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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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어. 나 목걸이 달았어. 어, 귀엽네. 네, 그다음. 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게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왜 저러는 네. 사, 가장 많은 사자. 네, 좀 조금만 빼줄 수 있어요. 심기자. 네. 심기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심기자 네. 운하요? 여기 날씨는 맑습니다. 가장 많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턴 주기자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며 등수에 따라 사탕을 어 사탕을 리기자 차등 리기자 차등 차 리기자 아무튼 지급합니다 가장 많은 사탕을 모은 멤버는 반딧불 두 명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영광을 드립니다 고생했어요 리기자 일단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일단은 그 기록을 해놓는 지금 판인데요. 또 이렇게 M&H 예쁘게 이렇게 또 신경 써주셨네요. 네. 자 일단 뒤에다가 이름을 네. 각자 적어봅시다. 네. 결국은 언니가 해. 네. 호스트. 네. 결국은 언니가 해. 그러게요. 아이고. 호스트예요 저. 아 우리 기다려야 돼. 아 고마워 감동도. 이렇게 몸도 챙겨주고 윤기자 운하요 운하요 정기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머 뭐야 이게 아 뭐라고 쓴 거야? 몰라 그냥 쓴 거 라샤면 리스이면 리스이면 진짜 여기서 성격 나온다 진짜 다들 스윙스타 와 스윙스타 와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사탕을 대신할 그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밴디티라고 써있어. 여기 그 캐스퍼 친구 캐스퍼라고 여기 있거든요, 이름.
아 너무 귀엽다. 요것을 이제 게임에서 거예요? 내 이길 때마다 네.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다 놓을까요? 잠깐만. 뭐 불편하면 밀어. 아, 그럼요. 지원자가 맞네. 오케이, 내가 오늘 이거 다 이길 거야. 어 멋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잠시만요. 정다 이현이거든요. 제가 기억해요. 본분을 잊으셨어. 언니는 다솔이 아니라 이현입니다. 알아요. 아 내가 알아. 니가 오케이. 저희 카메라가 기울었다고. 그도가 네. 자 세팅 다시 한번 하고 가실게요. 네. 네. 정다 이현. 정다 이현. 정다 이현. 네 그러면. 첫 번째 게임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 네, 첫째 게임은, 아! 달고나 게임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 우린 깐부잖아! 오, 다시 한 번만 해줘봐. 네. 똑같아? 네. 우린 깐부잖아.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부작용이 있어요. 네. 핏대를 세워야 돼가지고. 아, 빨개지네.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여러분. 자,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빨리 모양을 뽑는 사람이 이제 1등이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못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 최후의 1인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룰을 정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가 게임 시작이에요. 네. 복불복 게임. 네. 자, 모양이 다 달라요. 네. 별 모양, 세모 모양, 그 구름 모양,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언니? 동그라미 모양. 그리고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모양은 세모일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자, 세모를 바라며 저는 구름 하고 싶어요. 전 잘하니까요. 와, 이렇게 이런 친구가 없어. 젊은 패기로. 자.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뿌신 사람 총 맞아야 돼요. 뿌신 사람이요? 네. 아, 나 좀 불길. 나 두 개. 나 하나 들었다면 같이 뽑아볼까? 진짜. 표정 뭐야? 나 너무 얄미울라 그래. 왠지 모르겠는데. 자. 네. 하나, 둘, 셋. 야! 아, 나 잠깐만, 나 어려워. 와, 이거 근데? 진짜 오징어 게 이거 우산 우산이야. 우산이 있어요? 뭐야, 심심. 아, 어떡해, 여러분. 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오셨거든요. 네, 조심조심. 별 누구죠? 저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먼저. 십자수 키트 같이 생겼는데.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조심하세요. 물총이라도 맞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까는 것부터가 네, 더 멋있는 거라고. 이거 깨는 사람 송현이한테 맡기세요. 좋다. 좋다. 자, 여러분들 게임 시작할게요. 네, 시작! 아니, 저 아직 반을 지금 안 했거든요. 저 손으로 부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나 지금 먹고 싶은데. 아, 재밌다. 언니, 풀어줄 수도 맛있어? 어머, 너무 맛있다. 진짜? 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자, 봐봐요. 네, 조심하세요. 이거, 오! 바늘도 조심하세요, 우와. 다들. 아싸, 나 1등 할 건데. 여기 식사하시면 안 되시고요. 야, 잠깐만. 나 한 입 먹었다고. 지금 봐봐, 보여? 와, 나 꺼내지도 못했는데 다들 시작을 해버렸네. 오! 빠르다. 오! 너무 맛있다. 에? 저 끝났어요. 너무 맛있다. 저 끝났어요. 뭐야?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오행. 아싸. 야, 이지명. 응? 낙담하지 말고 그 시간에 빨리 해. 내가 지금 낙담을 안 하게 생겼나 본가 보네. 와! 부서졌다! 빵! 빨락. 아, 여기 핥아요! 아, 그리고 이거 저희 팬 마케팅 언니께서 진짜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이거를 그 오징어 게임 나오는 오징어 게임에서 판 그 달고나를 네? 진짜 가져왔다. 그분께 가가지고 그분이 가지 직접 사왔어요. 아 네. 진짜요? 네. 야 나 2등을 하겠다 야. 나. 진짜? 응. 솔직히.
그지. 언니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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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와! 이거 솔직히 인정. 이거는 인정이지. 아니라고요? 와! 맛있다. 그러니까. 나도 빨리 먹고 싶은데. 잠깐만, 나 이거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네. 어렵네. 왜 그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그렇게 다들 이렇게 틀리셨는지. 근데 너네 그 가나 빨리 탈락했는데 마음 되게 편해. 1등 같아. 합계정. 넌 이거 살 때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 응, 줄 섰대 언니. 편지가 대박이다. 아 근데 이게 사람이 네임밸류가 있으면은 더 이게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은 게, 괜히 막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달고나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그리고 두꺼워. 되게 두꺼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아! 어디? 아 깜짝아. 진짜 돌토할 뻔했어. 달고나 만들어 본 적 있는 사람? 저요. 저요. 어? 이거 된 나도. 거예요? 나 어렸을 때 국자 몇 개 태워 먹어 혼났어 많이. 아 진짜? 아 맛있어. 많이 혼나. 자 여러분. 네. 정리가 됐습니다. 네. 1등 심승은. 트라이앵글. 2등 정이연. 3등 엄정우. 4등 누구냐? 송현이. 윤송희. 자, 꼴등 이신영. 아, 재밌네. 야, 이거는 나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아니, 심연이 하고 있는겨? 라고 했는데, 했는데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진짜. 자, 1등. 어, 감사합니다. 꽝! 2등 사탕 3개. 3등 2개. 4등 하나 주네요. 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나이. 어, 잠시만요, 다들. 그 바늘 혹시 한 번만 제가 회수해가도 될까요? 또 위험하니까. 네, 그쵸. 혹시 물티슈 있나요? 엄마가 그 생각보다 없는 게 많아요. 넓지만 네. 뭐가 되게 많은데 앞에 진짜 많아. 없어도 될 거는 있고 막 있어야 될 게 없고 막 그래. 뭔지 알지? 돌려가기 싫어. 자, 일단 뒤처리 조금 하고. 네. 아니, 언제 다 채우지? 근데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 왜라니? 이거 지금 많이 안 먹는 사람이 승자야. 왜? 뭔지 알아? 이게 나중에 집 가져가서 먹을 수 있잖아. 맞아, 나도 근데 아, 그거 생각하고 지금 좀 참고 있어. 아 이거 바로 신경질 나네. 응? 바로 바로 먹는 거. 그치. 오! 진짜 먹을까? 잠깐만. 그 지금 되게 번잡스럽다. 청소가 긴장 같아요. 손이 너무 끈적거려요. 아니 이거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냐고. 개미 꼬이니까 조심하래요. 개미가 꼬인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네. 정리가 조금 되면은 네. 번지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되셨나요? 네.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기대되는 거 맞지? 네. 너무 기대돼. 자 두 번째 게임은 뭐냐면요. 그 도넛 쌓기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요. 자, 전달해 주시겠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도넛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오! 자. 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일단 세팅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 지금 이렇게 귀여운 12개의 도넛 친구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언니 무슨 맛인지 맛 평가해 주세요. 맛을요? 네. 나 참. 네. 이렇게 이 12개의 도넛들을 이 커피 위에 또 커피 찍어 먹으면은 먼저 그 알죠? 그 네. 맛있는 거. 네. 여기다가 쌓을 건데요. 가장 빨리 쌓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게임입니다. 가장 빨리 이제 저희 언니께서 초를 이렇게 재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도넛이에요. 진짜면 좋겠지. 진짜면 좋겠다. 이 집게를 이용해서 던킨 도넛이다. 집게를 이용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집게를 이용해서 집게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 네. 근데 이거 진짜 야 이게 어려워. 흔들려.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저 우리 송이부터 그러면 홍월부터 할까요? 안정적이게. 잠깐만요. 시간초를 재야 되거든요. 아 재고 아, 있어요? 오케이. 자 시작. 오, 근데 이거 어렵다. 몇 초 동안? 그러니까 그게 없고 그냥 떨어진다. 아, 기획이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 이거 어려운데? 어 손 덜덜덜 떨려. 근데 잘하고 있어요. 또 윤침착 아니겠습니까? 오. 윤침착 이렇게 무너지나요? 무너지나요? 뜨거워? 오. 일어나! 와, 일어나! 무서워. 아, 일어나! 실패. 아, 윤춘차 씨가 잠깐만 이렇게 무너지나요? 잠깐만 그러면은 다시 아마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초여가지고. 아, 아 제가 다시. 네. 이게 쌓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쌓을 때까지.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시도록.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이거 12개를 다르기 때문에 12개를 쌓을 수가 있어 이걸? 그런가? 한번 성공인 거예요? 한번 성공하고 어떻게 하지? 아, 지금 여러 시뮬레이션 중에 그 단 한 번 언니 한쪽은 좀 기울고 있어. 1분 아 잠깐만 나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지금 송이가 그 전략을 조금 세우니까 괜찮은 것 같아. 모양이 다 다르잖아. 아슬아슬한데. 아니 언니 거꾸로야. 거꾸로? 어. 그 뒤집어. 아니야. 상관없어. 그게 망쳐질 것 같아. 깜짝이야. 나 쓰러지는 줄 알았어. 이거를. 언니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 골 위에 되지 않을까? 아, 나 왜 도와주고 있냐? 고마워. 근데 잘하고 있어. 오, 잘한다. 와, 이게 너무 어렵다. 근데 귀여운 거 게임이. 오, 곧 떨어질 것 같아. 그치. 와, 이게 뭐라고 나 땀나? 땀나? 어, 무서워. 내 속에서 땀나고 있어. 야, 방에 온 거 아니야? 내 가슴 속에서 미안해. 땀나고 있어. 안 궁금한데. 아 그냥 이거 실패. 누가 많이 쌓는 사람 하면 안 될까요? 실패. 이거 진짜 끝났어요? 어 끝났대요. 네. 이거 성공한 사람 있을 것 같기도 해. 이거를 이게 사람 실력 되게 긁는다 이거. 뭔가 이현우 씨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어. 또 이런 좋은 기운 불어넣어주면 또 신나. 지금부터 기회는 한 번씩밖에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길해요. 그렇네요. 너가 안정적으로 잘 있어줘야 돼. 근데 이미 살짝 삐뚠 것 같은데 이거부터 다시 조금 실패. 참으세요, 참으세요, 정우 씨. 이거 싫어요. 뭐 할게요? 저는 뭔가 뒤집어서 넣을게요. 뒤집어서. 네. 괜찮죠? 뭐가 괜찮아요?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죠? 네. 아직. 아, 긍정적이야. 네네, 긍정적으로. 아니 그 컵을 환하게 해서는 안 돼.
오, 승훈이 괜찮은데? 아슬아슬하네요. 네네, 망했어요. 그래? 네네. 느낌이 그래? 네네. 느낌이 이제 곧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요. 아, 이거 어렵구나. 진짜 어려워. 쉽지 않아. 아, 내가 이런 거 진짜 제일 못하는 거야. 요즘에 성격 급해가지고. 아, 아이고. 언니 아니면은 나 좋은 생각. 여기서 다 싸. 여기 위에. 그래서 한 번에 해. 고마워. 무식! 무식! 아, 안 집혀. 짓는 것조차. 조금만 침착해져봐요. 아, 되게 맛있게 생겼다. 언니 망했어. 아, 왜 칸 집혀? 진짜. 와와와와와와와와. 진짜. 언니,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요? 오, 근데 의외로 또 이제 오. 잘 해나가고 언니 행복해하고 있는 지금? 심형아 진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조금만 아 미치겠다 진짜 진정 해? 네. 어? 아 되게 안해 안해 여러분 제 차례예요 드디어 네 와 언니 잘할 수 있어 고마워 언니 팀 중에 한 명은 성공해야지 솔직히 진짜 그치 하나 둘 셋 혼자 아, 이게 아, 진짜 안 씹히네요. 그치. 이러다 송이 언니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러니까 좀 잘한 거 같아. 왜? 왜 무시해, 너 왜? 어, 언니, 저 집게로 저 입을 찝어. 나 지금 바빠. 아. 오, 뭔가 언니 좋아. 좋아? 출발 어, 좋아? 출발이 좋아. 반듯한 걸? 그니까. 오. 잘하는데? 그래? 언니가 손 떨리지? 야, 손 많이 떨린다. 그래. 야, 벌써. 신선하다. 어, 이거 근데 약간 국화빵 아니야? 솔직히? 그렇지. 뭐야? 국화빵. 아, 도넛이야! 도넛이야! 오. 나 지금 약간 중심을 살짝 옮겼어. 어. 트위스티, 트위스티. 오. 머리 좋다. 와. 아, 근데 이거 너무 얇은 걸로. 나 어차피 끝까지 못 살 것 같으니까. 트위스티. 많이라도. 이야. 오. 와. 이거 조금 무서운데, 나? 4등 민심이야
봐. 하나의 스티커로 두 개. 잠깐만, 가면. 언니. 얘 지금 꼼수 쓰는데요? 그 지금 두 개. 두 개는 지금 오. 인정돼요? 뭘 인정돼요? 빵개로 인정. 빵개로 인정한대. 다시 떼면 되지. 아 진짜. 이 입. 어, 다 붙였다. 자, 우리 스티커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저는 그 뭐야 여섯 개. 오, 공동 1등이네요, 승은 씨. 아, 네. 네. 오, 그리고 우리 송이가 이번에 또 이겨가지고 다섯 개. 다섯 개 2등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우가 두 개로 지금 4등 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심영이 꼴등! 한 개. 굳이 그렇게 꼴등의 꼴을 그렇게 강조를 해야겠어요? 꼴등! 자, 한 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 결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 같아요. 그럼요. 갑자기 불타오르셨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저희 세 번째 게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게임이 지금 가장 그 어려운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반딧불들에게 제시어를 듣는 게임이에요. 제일 먼저 듣는 사람부터 이제 1등부터 4등까지 사탕 이거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 어렵다. 아, 이 제시어가 지금 뭔지 아직 모르거든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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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본다고 좋아요. 저부터요? 응. 이현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제시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일부러 그거 피해서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답이 청순하다예요. 네, 정답은 청순하다.
하나였습니다. 네, 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요? 안면 근육이 굳었어요. 자, 그 다음 멤버 우리 승은이겠죠? 어려운 거 내줄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무서워! 무서워! 그래도 앞에 보면 지금 이현이도 그렇고 심영이도 그렇고 막 난이도가 엄청 상이진 않았어. 그치? 어, 어, 오케이. 나 어때요? 나 어때요? 어때요? 정답 프란치스카. 정답 이러시는데? 나 어때요? 정답 22살. 어, 아직 그 말이 안 나왔어. 어, 왜 안 나와? 심영 언니 있는 거. 아니. 어! 아! 우리 부리들 역시 착해서 네. 잘생겼어. 절도 있대. 싸싸. 카리스마가 정답이었어요. 카리스마 있다.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자, 어, 근데 진짜 저 비교적 순조롭고 다 너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거든요. 자, 그 다음 우리 친구. 바비 카리스마 있다입니다. 다음 정우 언니. 벌써 살짝 알 것 같기도 해. 어, 아니면 뭐 혹시 아 이제 안 읽어. 뭐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분 왜 눈빛 왜 장난 가득한데? 행복해. 저 사람 왜 못 믿겠지? 아, 왜 저렇게 심사숙고하는 거냐? 불길해 뭔가 불길해. 정우 실패 각인가? 어.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성공을 해버리면 다 스티커가 네 개인 건가? 그게 아니라 시간을. 아, 아 어려운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렵다. 와. 박수는 그거 맨날 왜 치는 거야? 그거 치고 그다음 9년 하다도 없는데 왜 아니 야 이거 왜 돌이야? 어때요? 저 아니 이거 왜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저 어때 보여요? 아직 안 나왔어. 건강한 나왔다. 오! 아, 정우야, 진짜. 아 이게 최선이었다. 진짜 짠했어. 잘했다. 잘했다. 자, 아 너무 순조로운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좀 아, 나 언니 뭔가 좀 재밌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응. 여러분들 답은 건강해 보인다였습니다. 건강해 보이긴 했어, 진짜로. 승은아, 그립톡 하나 사줄까? 아니 이게 이거 넣는 것도 되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되는데 어. 이게 그 의도로 나온 게 맞아? 아니 맞는 거 같은데? 그래? 맞을 것 같아. 몰라. 아니면 이렇게 세우는 거? 어, 그렇게 세우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은데. 처음 알았어요. 얘가. 감사해요. 지금 아직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야 혹시? 아, 이미 적었어요? 아 궁금해 이쯤 되 그니까 막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막 아 어렵다 어려울 것 같아 아 어렵잖아 어려운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항상 보면 이렇게 그
관광이요? 관광이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 할 수 있어. 해봐. 맞춰주실 거야 우리 반딧불을. 아, 막 이런 거. 아 이거는 너무 어, 아니. 국어학습지. 아 이거 어떻게 사용해? 나 힌트 주면 안 돼? 어렵다. 좀 청순한 느낌으로. 그래 그렇게 가봐. 그러니까. 딱 청바지 입었네. 아 청순하게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 그 이 할 수 있어. 항상 이런 거 들고. 요거 이렇게 해야지. 저 굳은 입술 어떻게 할 거야? 등신대 뭔데? 공익 광고. 비슷해요 여러분. 도도하다. 비슷합니다. 나왔어요? 아니 안 나왔어. 아 어떻게? 어 약간 비슷한 거 나왔는데. 좀 비슷해요 점점. 스튜어디스. 표지무 대학교 무대. 우와. 우와. 센스가 다 이렇게 넘쳐. 그니까 대박. 와 나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언니께 진짜. 제일 어렵다. 그치. 언니가. 솔직히 와 1등 아, 나서 결과 한번 볼게요. 네 1등 1등 와 이야 예 2등 아니에요? 1등이 아니에요? 번복인가요? 아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진짜 아. 이건 솔직히 못할 듯한 거 알고 있는 것 같아. 사탕 드릴게요. 네? 사탕 하나 주시네요. 아, 네. 어, 네. 1등! 짠! 아, 죽었어. 2등. 와! 여기 체념했거든요, 이미. 3등. 야! 4등 와 아니 4등이야 이거 뭘 내가 4등이야 나 엄청 야 너 야, 너 사탕 받은 것만으로도 지금 너 기뻐해야 돼 너 와, 나 진짜 성적을 봐 나 사실 1등 기대했거든 야 뭐야 내가 2등까지는 참았어 4등 좀 초수를 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승은 30초 네. 이연 32초 정우 33초 심영 37초 네. 1분 8초. 오,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제 사탕을, 맛있는 사탕을 네. 지급을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수능이 1등. 우리 2등. 네. 우리 정우. 아, 없네. 나 받을 준비하고 있었네. 어제! 수능이 꼴등. 나 게임 못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꼴등. 난 진짜 게임을 못해. 와 다들 진짜 잘했다. 아니 네. 나 게임 못하는데 나 1등 된 거 신기해. 오늘따라. 그러니까. 솔직히 게임은 성현이 제일 잘하는 거 같아. 맞아. 그치. 진짜? 가나. 애교를 아니. 보여달라고 한 건 아닌데. 봐봐 와. 지금 봐봐 방금 반딧불이 그랬어 송이 문제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좀 억울하다고 그래 그건 그래 괜찮아요 아 지금 좀 짠한 지금 상황을 봤거든요 제가 지금 뭐 하나요 지금 네 뭐 자 다들 이거 줘 남은 거 아 여기 이거 붙이고 있네 이러다 다 죽어 와 우린 깐부잖아 죽는 거 아니지? 아니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어 그러게. 우와 언니 어? 기술적이다 기술적이지 언니 나는 깐부까지 붙이도 못했어 이거 뭐야? 아우 정말 난 진짜 아 지금 한번 우리 좀 여러분들이랑 게임 하느라고 못 봤는데 여러분들 댓글 한번 봐볼까요? 아! 저 아까 그 실망한 척해서 얻어낸 사탕 하나 붙일게요. 아 이렇게 되면 공동 1위가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오 공동 1위면 더 많은 사진을 보내줄 그러니까. 수 있잖아요. 오 좋은데? 일단은 샀어? 그 집계가 되는 물론 집계가 다 됐지만 네. 집계가 되는 있어 보이는 척 집계가 되는 동안 저희 지금 근황 아니 근황이래 그 댓글 좀 읽어볼게요. 네 됐다.
송이랑 학식 먹으러 가고 싶어. 아, 괜찮네. 학식. 아, 실망한 척이었어? 라고 하셨는데. 예. 송영이를 위해 게임 한 개만 도와주래. 안 돼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원하는 거 말해주세요. 요즘 네. 그거 게임 알아요? 인정 노인정? 그게 뭐야? 아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각자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럼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당연하지 정희연은 어제 안 씻었다. 뭐 인정 이렇게. 그래서 인정 뭐 10개 중에 뭐 7개 인정했으면은 뭐 1등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 못, 그 대신 인정 못하겠는 질문들을 막 던져줘야 돼. 아, 당연하죠. 당연하지. 약간 어 그런 느낌인 거지. 당연하죠.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와. 보니까 그럼 뭐 인정 노인정 게임 언니 해주실래요?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네? 해볼까요? 이현 언니부터? 나 누구한테 공격받는 거야 지금? 아니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고 언니가 인정을 외쳐야 돼. 그 언니는 그 잠깐만 50개의 질문을 내야 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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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씩 할 거야. 아 5개씩? 5개 해가지고 오케이. 제일 많이 인정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아 그렇게 이게 자존심이 조금 상해야 되거든. 아. 그래야 노인정을 외치거든. 이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 되게 이게 그래. 더 어렵지. 수가 있어야 되겠네. 매운맛 게임이라고 그러네요. 기대 중. 그 와중에 예시 안 씻은 걸로 냈다고 나 혼났거든. 미안해. 왜 여기 손났어? 마상각이라는. 나 어떻게 나 상처받는 거 아니야? 궁금해. 언니 질문 세게 가주세요. 나 이거는 세야 재밌어. 반딧불이 갑자기 25개의 질문을 만들게 생기. 점점점 눈물. 언니 눈물. 갑자기. 내가 너무 똑 부러지게 게임을 설명했지. 어. 아니요. 5개씩 팬분들이 질문하는 것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어, 괜찮네. 좋네요. 나 지금 단두대에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 그러니까 어? 인정. 입 밖으로 내뱉기만 하면 되는 거야. 게임은 게임일 뿐. 그냥 다 인정하면 돼. 언니, 언니 아까 제안하신 반딧불이 스탭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업무 시간을 늘렸네요. 아니에요 반딧불. 저희는 함께 하실 때기요. 스탭님 뭐야 근데? 이현이는 스탭님 지금 당장 25개의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인정. 그럼 언니가 만들어. 언니가 그럼 하는 건가 봐. 와, 진짜. 와, 저 사람. 근데 이현 언니 마음 약해가지고 세게 못 낸다고. 아, 어떡하지? 그 제가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 아니, 그러면. 떠난 얘기. 언니 이렇게 떠난 거예요? 제가 다 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시명인가요? 오늘 24시간 무예. 잠깐만. 시명이는? 우리 중에 어색한 사람이 있다. 아 진짜 인정하기 좋겠다. 어이가 없거든 인정하면. 인정은 실망이다. 그러니까 절른다. 실망이야 진짜. 그러니까 나도 진짜 실망이야. 진짜 실망. 나는 게임이어도 막 그런 거 뒤끝 있어. 절대 못해 나는 인정. 이거 언니가 됐지. 인정. 오, 오케이 나가. 오케이. 지금 나 계속 받으면 되는 거야? 질문? 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아. 반드시 서 있는 기분이야. 이거 무서워. 어색한 사람. 고민하는 거 보니 인내 있어. 인내 있어. 오늘 밴디트 막방이냐면서. 지금 몰아가고 있으시거든? 동갑내기라 그렇다고. 아, 이미 지금 아, 나왔네. 아, 대상이 나왔어. 우리 각방 쓰자. 내가 원래 좀 갑이랑 안 맞아. 아, 동갑. 갑이랑 안 맞다고 좀 갑. 갑이야. 갑이야.
질문 왔나요? 승은이는 언니들한테 각자 불만이 한 개씩 있다. 진짜 실망이다 승은아. 진짜. 진짜 실망이다. 근데 너 그거 잘 생각해. 만약에 여기서 노인정이어도 되게 가식적이어 보일 수가 있어. 인정. 너무 예쁘고 너무 비밀적고 아, 너무 노래 잘하고 너무 섹시하고. 아, 아, 털 샀어요. 나 털 많이 샀어요. 털 많이 샀어요. 털 샀어요 지금. 아, 자 그럼 우리 코기 공주. 네. 아 되게 성가시기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떠넘치려 옆에서. 밑에 하자 밑에 두근두근. 지금 이제 해피 할로윈이라고 우리 격려해 주시거든. 해피 할로윈. 막냉이의 생존 몸부림. 아 이거 A 쓰셨어. 뭐야 저거 언제 썼어? 거야? 안 보여 잘. 할로윈. 마녀 같아 마녀. 우리 한 바퀴만 돌고 옆 사람한테 내주게 해볼래? 그래 그럼. 어차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오 진짜. 어 여러분들 저 백신 맞고 왔거든요 지금. 저요? 오 맞다. 어 맞죠. 원래 저도 모르게 하품했는데 이거 지루해서가 아니라. 오. 아 조기 종영하실게요. 그러니까. 네? 조기 종영하시면요. 너 피자를 싫어하잖아. 언니 몇 번에 썼다 지웠다가 하시고. 언니 이거 진짜로. 언니 시상식 나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몇 번을 썼나? 네 2차 맞았어요 2차. 2차 맞았어요. 아자아자 화이자냐고. 맞아요? 아자아자 화이자. 맞으면 아자아자 화이자 해주세요. 알겠어. 시작. 아자아자 화이자. 혼자 하는데 왜 그 시시 시작을 하는 거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잖아. 미안 미안. 아 그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나마 근데 텐션으로 좀 이기고 있어.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또 텐션 왔어요. 질문이 왔어요. 네 질문이 네. 왔어요. 나는 핑크색보다 검은색이 더 좋다. 잠깐만. 솔직히 앞으로 너는 앞으로 언니가 핑크색을 고를 것도 검정색을 골라야 되고 핑크색 입을 것도 검정색 고를 이거 지금 다 보고 돼. 있어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건 용납 못해. 나도 용납 못해. 진짜 나 머리가 아파. 베니트와 함께 하는 동안 무조건 핑크색보다 검은색이 좋다. 인정! 오, 오케이! 앞으로 모든 내가 생일 선물 다 검정색 나도 모든 입술 립도 검정색 줄게. 오늘 가서 벽, 벽지 검정색 안돼! 바꿔놔. 자 괜찮네요. 송이.. 아 송이 질문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덜도 말고 못어나 맞은 사람 있어요? 덜도 말고 못어나 뭔데? 야 근데 진짜 너네 다 못 맞았어. 화이자. 나 화이자. 우리 화이자 팀이네. 그럼 하나 둘 셋. 아자아자 화이자. 광고 아니지? 와, 어 근데 진짜 노곤하네. 반딧불 기억하세요. 정우는 핑크색보다 검은색을 더 좋아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절대 정우한테서 무조건 검은색. 네.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너 그럼 노인정으로 바꿔. 아니야. 키스 빼세요. 아니야. 저 솔직히 검은색이 더 잘 어울려. 정우는 핑크색 안 어울려. 맞아. 핸드폰은 무슨 색이죠? 네, 바꾸세요. 안 돼요. 정우 진짜 핑크색 말고 검은색이 더 잘 어울려. 더 잘 어울리는데 그걸 몰라. 저는. 막 갈색 이런 것도 잘 어울려. 그러니까. 막 웜톤. 엄청 웜톤이야. 넌 풀팀이 될 수가 없어. 타고난 게 그래. 야 소리가 어떻게 고라니 아니야 고라니. 아 정우가 폭발한 이유가 있었다고. 아
맞으면 이연이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니 이거는 솔직해야 돼 진짜. 어. 이거는 진짜 솔직해야 돼. 인정. 내가 더 잘 혼낼 수 있을 것 같긴 해. 언니. 아니야, 언니 리더가 혼낸다고 리더가 아니지. 맞아. 인정했어 근데. 일부. 아니 일부는 아니야. 일부 아니야. 혼내는 거 잘할 수 있다. 아니야. 전체야. 그냥. 전체야. 아예 그냥. 어. 괜찮아. 이렇게 밀고 내가 리더가 되는 거야. 어. 인정. 인정.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네네. 인정이야. 아 여기서 가득해지면 너 인정 받기 나. 인정. 인정. 이건 누구 위한 게임이야? 사탕 다 붙여줄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 어 나 지금 할 수 없어. 잠깐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송이 언니 되게 조금 양심이 되게 없다. 런닝맨 같은 데서 봐도 이런 질문하면 되게 노인정 하거든. 맞아. 언니는 이런 질문에서 인정을 해버리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나 지금 조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만. 어, 그럼 저 그 눈이 안 보이는데. 0.5로 실행이 바뀌어서 안 보이는데. 잠깐만 나. 근데 이거 결판이 안 났어요 언니. 다 인정해 버렸어요. 상처만 남긴 게임이에요. 우리 이제 고소하자. 정신적 피해 고소로 이거 고소해야 돼 이거. 응 너 검정색. 살아남은 건 나뿐이다. 아. 자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이렇게 돌아갈까? 아니 네. 이렇게 돌아갈까? 네. 이현 씨 지금 너무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 이현 씨 괜찮으세요? 이현 씨 괜찮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죄송해요. 아 지금 네, 슈퍼. 사랑해 봐요. 요새님 이거 유행 그거 시그니처 포즈거든요. 네. 네. 언니 그것도 모르시면 그렇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신영이한테 사랑해. 네. 우리 신영이 역시. 근데 혹시 나한테 안심이 있어? 그건 아니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고 지금 항상 잘해주고 있고. 몰라요 이 코너 언니가 만들었잖아. 뭔 코너니? 아 말씀드려달라고? 아니 무슨 코너니? 왜냐면요 네. 지금 저희 그 상처받은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랑의 말 한마디씩 릴레이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저는 뭐 격려의 말 지금 방금 들었고요. 네. 근데 어떻다고?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 신영이 너무 예쁘게 생겼고 저 오늘 또 반딧불들이랑도 잘 무인정 어울리려고 이제 많이 춥지도 않은데 감기 안 걸리려고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열정 나 진짜 너무 높게 사고. 근데 내 질문이 뭐였지? 어?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랑의 말. 사랑의 메시지. 말. 내가 인정을 외친 질문이 뭐였지? 어? 어색하다고. 어색하다고. 우리 신영이 비록 어색한 친구가 한 명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한 명이지. 솔직히. 그 내 나머지 우리 세 명이 있잖아. 그치. 신영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둘이 손 잡고 있네. 언니! 언니! 내가 말할게! 나 어색한 사람 있어. 내가 여기서 딱 실명 거론하고 깔끔하게 끝내자. 어. 여희야. 부금 가라! 뭐라고? 여희야. 여희야? 정희야. 이거 맞지? 이거 맞죠? 여희야. 손 잡아! 아 진짜 근데 모함이에요. 어색한 사람이 어딨어요. 얘 빼고 없어요. 아 예 여기 나한테 억울해. 깜짝이 좋아하고 어색하기까지 이제 어떡해. 아무 귀여우지. 할로윈 VM 맞냐. 오케이. 아 이제 그러면 제발 좀 끝내달래요. 네, 제발 좀 끝내달래요. 아 싫어. 자 그러면은 우리 시그니 에그
승현이가 우리 승현이한테 사랑의 인사 한번 할까요? 승현아. 오. 어, 딱딱해 벌써. 어, 달라. 이것도 이랬어? 승현아. 너는 나의 좋은 비율을 참 부러워하는구나. 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타고 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사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의 이 귀엽고 이쁜 얼굴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이거 위유의 메시길래? 아까? 그 자기 꿈만 쏙 빼놓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 불만이 있냐. 아, 불만이 있냐. 네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언니. 언니가 검정색도 좋아하잖아. 트레이닝 보면 검정색도 맞고. 아, 근데 언니는 검정색이 어울려. 그래. 언니 어울리면 좋은 거야. 귀신 본 거 아니지. 나 진짜 어울리면 좋은 거고 언니가 이제 하얗기 때문에 더 이제 잘 어울린 것 같아. 그래서 검정색 내가 많이 사줄게. 검정으로 해, 검정. 검정으로 하면 화낼 거예요. 나 검정 아니야. 검정 언니, 화이팅! 박수 외쳐. 화이팅이니까. 우리 검정 오빤. 아, 검정 웃어야지. 아, 검정은 누구야? 안 돼, 검정 아니에요. 나 엄정우예요. 자, 윤송이 언니. 언니는, 나 이런 거 못해. 왜 이래? 이런 거 못해. 진짜 얘 애교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한테 애교 1도 없어. 지금 내 등에다가 얘기하든가. 아, 그거 말고 행동으로 빌려야겠어. 아, 그래! 사랑한다. 아이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훈훈하고 사랑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역부족이었네요. 자, 괜찮아요. 네. 저희는 뭐 유쾌함이 남았으니까요. 그럼요. 진짜 근데 할 게 많아요. 저희 선물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1등 일단 공동 1등이잖아요. 네. 1등의 혜택이 뭐냐면 자. 닭니뿔들에게 선물을 저희가 할로윈 맞이해서 드릴 건데 더 많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1등이 쟁취했습니다. 와, 좋아요. 네, 언니. 자, 선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아, 포장지. 아, 이거 카드랑. 1등이 둘이나 나올 줄 몰랐죠. 1등 반딧불 두 명한테 이제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공동 1등이 돼버려가지고 펜이 하나 부족해요. 이게 볼펜이거든요.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진짜? 그 구매 후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또 메시지를 전해주셨네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쁘게 포장을 해볼 거예요. 네. 아, 정훈아 안 돼. 핑크색 안 돼. 아, 그러면. 에이씨. 아, 이거 좀 검정색 같은데? 아니야, 핑크 들어가서 안 돼. 우리 은희. 네. 저는 이거 뭐지? 쫄라서 하나 얻어낸 거니까 실질적인 1등은 또 우리 은희. 사실은. 자, 그러면은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도 쓰는 거죠? 카드를 하나씩 제가 드릴게요. 우리도 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쓰는 거지. 아, 여기 있어.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예쁜 사진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언니 나 벌써 제일 예뻐졌지? 오, 뭐가 달라졌어? 리을을 붙였었어. 아, 그래? 좀 두껍네요, 이거. 그래? 네. 나 이거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뭐? 팬미팅 할 때 우리가 팔찌 일일이 다 써가지고 이거 선물 드렸었잖아. 그게 생각나네.
완전히 집중하는데? 거의 뭐 깜지 쓰는 소리가 나. 근데 나 이 볼펜 좀 탐난다. 뭐? 볼펜. 나 이런 아, 볼펜 좋아하는 거 알지? 응. 응. 달려있는 거. 언니 사진도 주면 안 돼요? 끼워서? 그 지금 끼우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저는 저하고 이현 언니는 어 두 분한테 이제 아 그러면은 편지도 두 분한테 이제 쓰는 거야? 오케이. 이건 뭐지? 스티커인가? 어 스티커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 아 여기다. 이거 여기 안에 있는 거. 어 아니 딱 따로 넣어도 돼. 얘가 스티커야? 이거 스티커예요? 플라 사진. 제가 언니들 거 다 보여줄게요. 보여줘. 나 되게 빼곡히 썼어. 그러네. 참, 나 지금 빼곡히 썼어 하고 훈훈하게 딱 댓글 봤는데 심영이 엽사 못 참는다는데 나 엽사 안 찍었는데? 다시 찍어야 되나? 아 근데 정원이 스티커 못 붙이겠다 핑크라. 아 그렇네. 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쓰면 핑크 자제야. 네 어쩔 수 없어. 노인정이야 노인정이야. 완전히 화정우야 지금. 네. 거의 지금 화만 났어. 핑크 두 개 붙일 거 아니야 세 개 붙일 거야. 하나 완성이고 재밌다. 약간 되게 페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느낌 나지 않아? 아, 이거 플라미데이 먹는 거야? 응, 난 먹는데. 나도 별 거야.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뷔페 놓으면은 바로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그니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 스포 좋아요. 저도요. 근데 아마 VM 라이브가 아니라 저희 컨텐츠. 좀. 네, 컨텐츠 할 것 같아요. 더 좀 퀄리티 있게 재미지게 활기차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 볼펜 내가 갖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라고 이제 찰스님께서 하시는데 얼마면 돼? 얼마니 이거? 얼마니? 궁금하네. 얼마면 되냐? 어, 다들 각자 좋아하는 빼빼로 있어요. 맛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또 엄청 나왔잖아요, 맛이. 저는 누드. 누드. 어, 누드. 누드 아몬드. 아, 누드 아몬드. 나 누드 아몬드. 누드 아몬드. 나도 아몬드 좋아하고 쿠키 앤 크림 좋아하고 나는 포키 좋아해. 얇은 거 얇세. 맞아. 딸기 맛도 맛있거든 거기도. 아, 딸기 맛. 어, 딸기 맛은 안 먹어봤다. 아, 완전히 나는 주기적으로 먹는 편. 빼빼도 다 맛있어. 아니, 다 맛있긴 하지. 언니 아몬드 좋아하지? 아몬드 누드 기본. 아. 뭔가 내 예상 이번에 민트 초코 빼빼로 나올 것 같아. 오, 오, 오 그럴 것 같아. 그치 요즘에 민초 파들이 많더라고. 헐 맛있겠다. 좋아. 나는 반민초. 어떻게 반민초가 싫어하는 거야? 응 언니 누구지? 나는 생각 없어. 그래? 나는 그거 절반 민초. 어? 아 약간 절반은 좋고 절반은 뭐. 그게 반민초 아니야? 아니야 반대파 아니야? 민초 반민초 안 좋아하는 사람들. 난 반민초가 반만 민초를 좋아한다는 거. 그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칭해야 돼? 혀마다 반만. 혐초라고 해야 돼? 엄마야. 심야 너 손톱 되게 예쁘다. 그치? 뭘 처음 보나? 자, 아 저희 실물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니까요. 그러네. 근데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치? 맞아요. 요즘 감귤 빼빼로 나온다고요? 진짜요? 와우. 맛있겠다. 그니까 나도 원래 감귤 초콜릿이 되게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냥 좀 괜찮은 거 한번 느꼈었던 적이 있어. 제주도에서. 아, 나도. 어. 나는 어렸을 때 애들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그걸 주는데 반갑지가 않았어. 너무 맛있어. 약간 포장지도 좀 멀쩡하고. 근데 뭔가 잘하니까 맛이 또. 맞아, 맞아, 맞아. 샤인머스켓 빼빼로 나오지 않으려나 막 이러는데 너무 별로일 것 같아. 별로일 것 같아. 샤인머스켓은 나는 과일이랑 초콜릿 섞은 걸 별로 안 좋아해. 아 맞아. 난 녹차. 왜 언니 딸기 초코 생크림 케이크 제일 좋아하잖아. 좋아. 녹차. 너무 맛있어. 맞지? 어 맞아. 빼빼로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그러게. 아니 근데 빼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MVP 솔직히 정우 아닙니까? 아 검정우. 검정우. 검정우 이제 취소해주세요. 저는 취소해주세요. 나 검정우로 바꿔야겠다. 나도. 내가 봤을 때 우리 반딧불도 약간 짓궂어가지고 검정우 이제 앞으로 너 어디 다니나 검정우가 됐을 거야. 맞아. 나 자꾸 그런 거 흑화할 거야. 삐뚤어질 거야. 오 그럼 완전 검정이네. 야! 완전 검정. 더 검정. 이시면 너 나랑 싸우고 싶냐? 어? 어, 이 둘이 너무 웃겨. 아유, 아무튼 오늘도 너무 알찼다, 그쵸? 완전. 진짜 오늘 또 할로윈을 맞아서 사실 또 반딧불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날 그냥 지나가거든. 맞아. 맞아. 오, 잘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어서 반딧불한테 또 하루 감사해지는 날이네요. 네.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반가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다음 빼빼로데이 컨텐츠를 기약을 하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네. 네. 지금까지 빼빼로데이였습니다. 안녕. 해피 할로윈. 네.